네, 오늘은 두통이 있는 환자들 중에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턱 옆에 이렇게 두통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얼굴 쪽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앞쪽 머리가 두통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. 또한 턱 관절 옆 주위나 이렇게 퍼져가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우리 턱 관절을 교정해주고 또한 이렇게 목을 교정해주고 뒤로 올라가는 신경들을 같이 치료해주게 되면 두통이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무조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턱 관절과 경추 교정을 해줬을 때 우리 두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